그러면 잘 들어와요, 요즘은. 그래갖고 걔가 오면 좀잘 먹는데, 안 오면 저게 이제 좀 이따 없어져요.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아까운 상황이 생겨요. 저렇게 꽉꽉 채워 들어가면 냉장고가 기능을 할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냥 꽉 차 있는데,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도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그 음식에 좋은 영양소들이 파괴가 되고 빠져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제철 음식이나 바로 구입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,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해결을 해야지, 냉장고, 냉동고 믿고 한없이 거기다 집어넣어두는 거는 나는 올바른,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모자걸이인가요? 아니, 모자걸이가 꼭 자전거처럼 생겨가지고. 뭘 얘기하시는 거야? 아니, 모자걸이가 꼭 자전거처럼 생겨서. 선생님, 그게 아니고, 이거는, 이거 자전건데, 여기가 고장났어요, 여기가. 아니, 이게 고장나도 페달은 돌아가잖아. 그래도 되는 거예요? 그럼. 아니, 이걸 안 보고 그냥 밟으면 되잖아요. 아니, 나는 이게 고장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. 됩니다. 아, 핑계지, 제가, 핑계. 어떻게, 페달은 돌아가잖아. 안 해봤어요. 아니, 당연히 돌아가지만 여기에 그 숫자가 안 뜨는 것뿐이지. 아, 그래서 그냥 이렇게 씌워놨어. 이거 벗겨놓고 이제 돌리세요. 아, 그럼 저쪽에서 빼놔야지. 분위기상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는 장미화. 뭔가 시도를 해보려는데, 하지만. 하는 게 아니라, 스트레칭은, 이거는 자기가, 어머. 안 해주니까 끊어지잖아. 아, 창피해. 아, 어떻게 하면 좋아. 이게 사고서 끊어, 어머. 뭐야, 지금? 툭툭 끊어진다. 이게. 아, 벌려야 되겠다.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, 페달 돌아가는 건 아는데, 그냥 돌리도 되는 건지, 아니면 그냥 헛도는 건지, 이런 걸 몰라갖고, 아, 이거 안 되나 보다, 그러고 안 했죠. 이제 박사님만 들으시니까 좀. 그 돌려도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은근히, 그냥, 나 혼자 스스로 느끼게 하시네. 반성문 쓰게 하신다니까, 박사님. 밥하고 술. 운동을 좀. 다 아세요? 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안 하셨던 거지. 하니까. 못한 거지. 안한게 아니라 선생님. 안 하신 거예요. 이번엔 장미화의 평소 식단을 긴급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. 먼저 잡곡밥과 얼큰해 보이는 김치찌개, 나물 몇 가지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. 과연 전문가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? 음식들이 나쁘진 않은데, 여기 햄이죠. 네. 햄이 조금 눈에 거슬리고.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반찬이 이제 요거하고 요건데, 이제 그게 좀 짜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해서 먹으면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고, 뭐 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알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이게 그렇구나. 아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게 얼마 정도 맞아떨어지는구나. 그럼 기분이 좋지. 뭐 회를 먹든 고기를 먹든 그렇게 먹을 때 흰쌀밥은 먹지 말고, 흰쌀밥과 이 당의 이 밥의 차이가 이제 당이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의 차이인데, 당이 빨리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데, 이게 곡선이 가파르고 이 그래프가 커지니까 과식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럼 무조건 뱃살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점수는? 돼요. 제 점수는요, 밥 요렇게 드시고 요렇게 매번 드실 수 있다면 제가 95점 드리겠습니다. Really? 와! 잘될것 같아요, 기분에. 아, 그래서 다음에 비키니 입고 다시 찍는다니까요. 아, 보여주겠다고요. 그렇다면 개그우먼 장미화의 몸 상태는 어떨까? 지금까지 소신껏 건강 관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하는 장미화. 그녀의 검사 결과는? 반갑습니다. 익숙치가 않으니까, 저는 원래 서서 진료하는데 아, 그러세요?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럼 저도 저도 쓸까요? 쓰셔도 좋고. 제가 앉는 게 나을까요? 네, 앉으시.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피곤합니다.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장미화. 과연 그 이유는 뭘까?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. 저녁을 드시고 나서도 못 드실 것 같은데, 잠자리 들기 전에. 아니요, 안 먹습니다. 과일도 안 드세요? 예. 요즘에 조금 사실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. 7월부터 해서 네. 말할 수 없는 피로감 때문에 요즘은 사실 조금 먹었어요. 어떤 근데 걸 드셨나요?
조금 먹는다는 게 제가 원래는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었을 경우 6시 30분에도 밥을